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좀 이렇게 그 어깨를 드러내는 거에 그 자유롭잖아. 뭐든 다 자유로워. 여기도 자유로워. 어깨만 그러지 않아.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늦게 온다며. 너는 허리가 한줌이구나, 이거 사. 아이고, 이거 사. 아니, 너무 웃긴 게, 이 캡을 처음 왔잖아. 열자마자 연두색 빨간. 그래서도 저런 선생님 카페라는 자각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 선생님 카페라는 자각을 못하고 캡만 계속 찾은 거야. 그 왔어. 놀자마자 선생님 기념사진을 꺼냈어. 우리가 엊그제 봤잖아요, 선생님. 목전이 때문에. 오빠 또 몰라, 못 알아봤어. 마스크하고 있으니까. 마스크하고 나는 몰라. 맞아, 맞아. 맞아, 똑같으세요, 지금도. 우리 처음 봤을 때처럼. 속이 없어. 속이 없고 철이 없어서. 아, 쌤 뒤를 따라서 다 철이 없죠. 말씀을 나눠서. 네네네. 네. 같이 커다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커다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 좋은 입고 있으니까. 많이. 아니, 건배하는 습관 있더라. 언니, 몸이 격해서 그래. 뭐 주스를 건배했네. 몸이. 언니 옛날에 참 좋아했었지. 언니 집에 가면 건배 좋아했지. 이 언니 집에 보면은 항상 그 다과상이 있었어. 다과상에다가 안주상이지? 어. 그냥 얘기해. 그래야지 우리 집에 많이 왔지. 안 마시지? 많이 마시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먹어? 나는 언니 아주 한 잔? 언니 나도 그 옛날부터 정도야. 못 먹었잖아. 나도 언니 정도 그냥 맥주나 아니, 와인. 아니 저 마셔 술이. 아니. 이 언니 나중에 사이판 놀러 가서 나 이 언니랑 선배잖아. 써먹고 머리 찍을 뻔했잖아. 난 진짜 언니가 좀 어려웠지. 선배 연차가 있으니까. 연차가 있잖아 언니. 뭘 어려워. 언니랑. 그러니까 어려워서 친해지고 싶은데 이제 술로 친해지자. 그래 결심이 하고 상은이랑 둘이 언니 방으로 간 거야. 근데 언니가 정말 너무 포스 있게 자 앉아 그러더니 이만하잖아. 양주를 입는 거야. 아 이게 분기인가? 언니가 아. 그런 건데 분기면 우리만 먹여야 되잖아. 자기가 먹어. 나는 양주 처음 먹어봤어. 이거 입을 이렇게 벌리고 콕콕콕 넣는 거야. 양주를 한 20분 정도 되니까 이 언니가 눈이 풀렸어. 그래서 막 좀 해롱대르면서 내 첫 양주의 추억이고 그 다음부터는 양주 다시는. 그 다음에 안 마셨어. 지선이는. 이미 데뷔하자마자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MBC였는데도 지선이를 눈여겨봤었고 그러다가 SBS를 만났는데 기수도 있지만 나는 얘를 지금도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 왜냐면 나보다 정신연령이 높아요. 나보다 정신연령이 높아요. 높지. 훨씬 높아. 그래, 배울 것도 많고 나한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똑 부러지잖아. 그리고 선희는 SBS 공채로 들어왔는데 선희랑 지선이랑 우리가 약간 이 공통점이 있는 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술도 좀 먹으니까 막 해가지고 우리 막 진짜? 방송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 너무 따로 했어. 만나서 노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이 그때 체력이 달렸어. 지금 몇 년 됐니 우리가 그렇게 되면? 27년 27년 된 거야. 그치 친해진 지가 안지로 치면 더 이제 올라가겠지만 올라가겠지만 그렇구나. 나는 되게 여기가 이렇게 한 부분이 뚝 떨어져 나. 왜냐면 내 젊은 날을 언니랑 진짜 많이 보냈었는데. 맞아, 우리끼리. 와, 그래서 되게 힘들었지 나도. 약간 반짝이 떠나면 그런 게 있지. 언니가 되게 많이 그리웠지. 그래, 그리워.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선배 언니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들 만큼 언니는 좀 담대했어. 어떤 일에 정말 큰 일이고 두려운데도 괜찮아라고 그 온도를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언니 하면은 떠오르고 좀 먹먹했던 게 내가 힘들 때 아 옥주 언니였다면 그냥 한 방에 KO 시켰을 텐데 이런 상황도 다 담대하게 원펀치로 날려줬을 텐데 이런 게 좀 늘 그리웠지. 속상하면 같이 울어주고 맞아. 기쁘면 이 언니가 더 뜨거워. 오버해서 엄청 뜨거웠어요. 나는 근데. 계속 글로 오라고 나 이제 사건 나고 힘들 때 아 내가 미국으로 오라고 그래. 야 여기 한국 사람 없어 일로 와 얘가 집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치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내 동생 시켜가지고 그것도 맞아. 하고 맞아 나, 언니 나한테도 전화해서 선이 그래. 우리 집으로 오라고 왜냐면 좀... 내 짐을 싸겠더라고 내가 가만히 진짜 집에 와서 진짜 진심으로 왔으면 하는 진짜. 마음이었어요 왜 매일매일 그걸 부딪혀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 근데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많이 좋아지니까. 왜 안 갔냐면 왜 언니한테 갔어? 가면 오기 싫어질 것 같았어. 아 그랬구나. 그냥 정말 영원히 진짜 용감한 거야. 세계를 그래도. 떠날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내가 억울한 게 많았거든. 그렇지, 그렇지. 내가 밝히고 싶은 어떤 나 그렇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래. 근데 내가 그쪽 잘했어. 언니 품으로 가면 그치.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안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서 한번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나중에 언니 남자 생기면 좋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 그때는 내가 그냥 갈게. 진짜 그럴 때 제일 자주 많이 연락했던 것 같아. 근데 옥주 언니는 늘 한결같이 뜨거웠던 것 같아. 어떤 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언니 혼자 끌어. 그렇게 말이네. 아유 이 언니 진짜 한국에서 방송 계속 했었으면 진짜 에피소드 언니는 참 연기를 잘했어 그래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옥주 하면 되게 그 연기 잘한 사람으로 기억해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만 했다면 매주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한다니까요 싸움을 되게 잘해요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일찍에 좋은 날이다 각오해라 오빠 우리가 오늘 오빠를 먼저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언니가 진짜 방송 많이 했었잖아 그 장난 그전까지 그랬지 많이 했지 갈 때도 진짜. 한 다섯 개인가 하고 그러니까 했었지. 그때 마지막 라디오까지 하고 그 비행기를 타러 갔다 맞아, 맞아. 그날 진짜요? 그날 떠나는 날 맞아. 그랬는데 한 5년 정도는 그립지가 않더라고 아 그래. 그래 너무 지치고 맞아, 그동안 맞아. 너무 앞만 보고 살고 맞아 맞아 14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5개에서 7개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 일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었어요 결혼한 그 엄마 아내로서는 좋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과연 사는 게 뭐 때문에 사는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알아보는 게 줄어드는 걸 내가 느껴. 그래, 맞아. 5년 만에 왔는데 70%. 맞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0년 만에 왔더니 거의 30% 남았어. 사람들이 저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잊혀져 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연예인이었던 입장에서 그것도 또 아 이렇구나 현실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니네가 너무 부러워 아니 근데 솔직히 니네가 너무 부러워 그래? 나는 이제는 너무 부러워 왜냐면 자기가 이게 즐거웠다는 걸 몰랐어 내가 할 때 이 직업을 이걸 지금 할 때 즐기는 것도 있잖아 솔직히 그치, 그치. 이거 털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니 그리고 또 뭔가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있어 이거 얘기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만났잖아 그래갖고 한번 얘기했잖아 경실언니랑 막 숙이랑 막 모여가지고 했지 나 그때 충격 먹었어 못 따라가겠는 거야 니네는 그냥 일반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집에서 연습하고 온 거야? 아니, 오늘은 미드 하는데? 나 자가격리 하면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나 아이디어 했잖아 아니, 나 지금 전혀 그런 걸 나 그리고 말도 못 느끼겠는데 나 말도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 어리버리 했었는데 그때 왔을 때 얘기를 개그로 툭툭툭툭
치는데 한마디 끼고 싶은데 못 치고. 아 진짜? 한마디 그렇더라? 그리고 막 웃는데 나 지금 생각 나 지금 다음 칠 얘기하고 있는데 또 막 막 이러더라?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니네 스피드가 어마어마해. 만약에 너무 좋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토크로 봐서는 이 언니 밀리지 않아. 내가 지금 미국에서 온 여자 같아.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에서 온 여자. 일단 이제 자가격리만 넉넉히 주시면. 어쩌면 사실 예전보다 지금이 언니 트렌드에 맞는 방송일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조금 더 스테이지가 있었고 지금은 다 같이 노는 한마당이기 때문에 언니 성격에는 더 맞아요. 이게 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언니가 오히려 방송하면 훨씬 더 예전보다 더 풍성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어. 당장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해야 되겠어. 아니, 안 헤어지고.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야.